아버지요. 젠틀맨. 아버지가 잘 아는 사람이요? 친애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선생님, 저는 독일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합니다. 실력 안 된다면 선생님께 평가를 부탁드리고자 제 연구를 기록한 우주의 신비 4분을 공부합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주의 모습을 생각해봐요. 다른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불규칙하죠? 틀렸어. 그건 그냥 네 상상일 뿐이야. 그래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려고요. 뭐?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펼쳐진 여백 속에 상상들을 그리면 멈춰진 어둠도 하나 둘 살아나.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또 다른 가능성들이 떠올라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세운 가설은 별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탐험형으로 돈다. 미쳤어? 너 제정신이야? 그리고 망원경도 새롭게 한번 만들어봤어요. 이름하여 케플러 망원경.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답니다. 어때요? 우주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고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할 건, 새롭게 보아야 할 건 아직도 남아있다. 황소자리와 오리온자리 수많은 별들이 주변을 이루고 있어.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. 갈릴레오 갈릴레이, 사람들은 당신의 책을 읽어야 해요.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더라도 전 당신을 믿어요. 언젠가 사람들은 모두 다 알게 될 거예요. 당신이 진실을 말했다는 걸.